버너도 하나죠. 그렇죠. 그래요. 저 봐, 찬물에 벌써 스프 넣었죠. 어. 면도 지금 넣? 아, 불도 안 켜고? 그냥 차가운 물에 스프 넣고 면 넣고 이제 불 붙입니다. 아니, 그 라면 어디서 배운 거예요?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아닌데. 아무리 양은 냄비가 빨리 끈다고 해도 저건 아닌데.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. 아무도 안 알려주시죠. 네.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전문가, 여기서 전문가죠. 예. 저는 딱 보면 냄비부터 보잖아요. 저 냄비는 양은 냄비가 저 이 부식김용이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저거 왜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불 두 개가 있잖아요. 이게 밸브거든. 예. 이 우측계 안에 있는 조그만 버너, 이 좌측계 좀 뒤에 여기 큰 버너예요. 그 두 개를 확 열면 불이 확 올라와요. 아. 근데 문제는 이 버너 자루가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돼 있어요. 어, 그래서 그렇죠. 저거를 불을 세게 못 해. 세게 하면 이게 타. 그렇죠, 그렇죠. 녹죠, 이게. 네,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가 어떤 버너 쓸 거냐, 어떤 요리를 할 거, 어떤 메뉴를 팔 거냐에 따라 냄비도 다 달라요. 자, 이 소리는 뭐지? 이 알람 소리는? 설마 라면을 뭐, 타이머로 끓여? 뭘 의미할까요, 이 라면? 자, 그 끓고 있습니다. 이제 끓고 있습니다. 아, 3분을 맞춰 놓으셨구나. 3분 맞춰 놓고, 아, 꺼냅니다.